어떡할 것 같아. 야, 아니 장사가 안 돼서 죽겠는데 너까지 이럴래? 어? 아니 돈 벌 재주가 없으면은 언론 물어서 시집이라든 가든가. 그런 도피성 결혼은 화를 부르죠. 아니 네가 내 화를 부르는 건 왜 모르니? 응? 아우 나 진짜 내가 속 터진다. 내가 속 터져. 어? 아 그럼 독립하면 될 거 아니야? 아! 독립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야 진짜. 나 숙식 제공하는 회사에 취직했어. 됐지? 뭐? 숙식 제공? 어떤 회사인데? 몰라. 그런 데가 있어. 응? 야! 너 그 취직했다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야? 응? 아주 큰 회사야? 응? 어? 크다기보다는 미래가 있는 회사지. 아니 저, 숙식 제공이라면은 그 기숙사에 들어가는 거야? 어? 어. 그렇지. 기집애. 아 그럼 얼른 집 사고 준비해야지. 이렇게 포장 있으면 어떻게 기집애야. 얼른 일어나. 아유 씨. 아유 기집애. 부동씨. 안녕하세요, 최대리님. 아침부터 부동씨 목소리 들으니까 샤이닝한 게 아주 좋네요. 아, 저기. 무슨 일 있어요? 아니, 지난번에 제안하신 월세요. 그거, 생각해보니까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. 그죠? 언제부터 오시겠어요? 뭐 마음 먹었을 때 빨리빨리 움직이시죠. 일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. 아 그럴까요? 그러면은 제가 일단 짐을 싸서 갈게요. 전화 드리고. 아 저기 보통씨 집 주소 하나만 알려줘요. 계약서 쓰게. 계약서요? 아 써야죠. 그럼 주민번호도. 오케이. 문자 보내줘요. 네. 아, 커피 맛 죽네. 이럴 때는 정말로 내게 신령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? 인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건 저주였습니다. 그 마음이 보이기에 인간을 경멸했습니다. 친구를 사귈 수도, 연애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. 하지만 마태는 달랐습니다. 감추는 것 없이 너무도 순수했습니다. 마태를 정말 갖고 싶습니다. 하지만 마태만은 마음을 조정하여 갖고 싶지 않습니다. 저는